지금 퇴사를 앞두고 있는 이동석이라고 합니다. 올해 만 37살이고요. 광주에서 산 지도 37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. 네, 제가 뭐 한국 나이로 내년에 이제 40살이기도 하고,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예, 여러모로 이제 좀 한계를 느껴서 제가 원래 하던 어떤 부업들을 제 본업으로 바꿔보기 위해서 일단 퇴사를 결정했고요.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대학원에서 이제 석사 수료 후에 이제 석사 논문을 쓰고 있고요. 거기에 더해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계속 기획을 하고 있고, 그 외에는 이제 저희 그 영화 제작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서 여러 그 세네 가지 정도의 일을 동시에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네. 제가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. 그러니까 회사 안에서 뿐만 아니라 회사 밖에서도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해야만 하고, 그게 어쩌면 이제 현대인들한테 되게 요구되는 상황인데, 제가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, 제가 길게 휴가를 내고 영화 시나리오만 써본 일이 있었어요. 그래서 한 가지에 몰입을 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좀 알았고, 이번에는 제가 퇴사를 해서 제 시간을 제가 조정을 하면서 한 번에 하나의 일만 제대로 한번 몰입해 보겠다는, 어떻게 보면은 요새 현대인들의 살아가는 방식과는 정반대로 멀티태스킹이 아니라 완전 단 한 가지만 몰입해 보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은데요. 일단 당분간은 영화 제작에만 몰두해 볼 생각입니다. 일단은 뭐 예술을 한다는 거는 그 어쨌든 생존이 그 직업만으로는 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존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예술가로서 자존을 지키면서 생존할 수 있는 여건으로서는 저는 서울보다 광주가 더 유리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했고요. 대신에 이제 뭐 서울보다 어떤 인프라나 어떤 여러 가지 네트워크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, 그런 부분들이 생존의 유리함이나 어떤 자존을 지킬 수 있는 어떤 편의성, 그 어떤 여러 가지 편의성보다는 좀 비교해 봤을 때 광주가 더 유리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서 저는 광주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. 이게 진짜 다른 많은 부분이랑 연결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. 저희가 영화를 찍을 때는 어찌됐든 동료들이 계속 필요한데, 좋은 동료분들이 그 결국에는 그 커리어에서 성장에 이제 한계를 느끼고 항상 또 이제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많이 이주를 하셔서, 저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점점 더 작업을 하는 동료들이 적어지고, 그리고 새로운 또 세대 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으셔서 그런 외로운 부분, 그리고 협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적은 부분들이 좀 늘 아쉽긴 합니다.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저나 어떤 예술가 분들 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영역에서 광주에 계신 분들에게 고민하고 계신 분들 것 같은데요. 그거 외에도 사실 광주 지역에서 이제 이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항상 그런 서울에서 하는 게 아니라 광주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어요. 그 불안감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서울이 만약에 진짜 무대에 있고 광주는 어쩌면 이제 어떤 과정에 불과한 지역 그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, 저는 그 광주에서 보내는 시간, 그 과정이라는 거 시간 자체가 저는 그 작업이고 삶이고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주변 사람들이랑도 이제 생각을 많이 교류하려고 하는 편입니다. 그래서 덕분에 이제 주변에서도 광주를 기반으로 하시려고 평생 작업을 하시려고 마음먹은 일이 좀 있으셔서 이제 조금씩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. 일단 서울이나 수도권은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많이 받은 장남이라고 한다면, 저희 광주라는 자식은 좀 이제 상대적으로 좀 뭐 기회도 좀 적었고, 어떤 불운했던, 그리고 그러면서 또 어떤 책임은 또 민주화나 여러 가지 책임을 또 지었던 어떤 막내 아들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, 저희 부모가 서울이라는 부모처럼 이렇게 아주 유복하고 아주 운이 좋았던 부모는 아니지만,
저는 그 광주라는 부모가, 광주라는 이 고장이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 고장과 함께 어우러져서 서울에서 할 수 없는 것들, 그리고 서울에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뭔가 해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광주의 어떤, 광주의 자식으로서, 자식 중에 한 명으로서 뭔가 같이 해보고 싶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일단은 제가 지금 석사 논문을, 그 영화 시나리오를 통해서 석사 논문을 이제 석사 학위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, 그거를 취득하는 게 이제 단기적인 목표고, 장기적인 목표는 지금 집필한 시나리오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이제 포함해서 그 1년 내에 이제 영화를 제작하는데 착수하는 게 이제 목표고요. 그걸 위해서 다양한 펀딩이나 투자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리서치를 하고 이제 뭐 일부는 이제 좀 지원 약속받은 바들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.